제주도 속리 39년 전에 했던 밭을 찾고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상전 벽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귀포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밭인데 거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39년 전에 제가 이제 농사에 투신했을 때 그때는 참 청혼의 꿈을 안고 이 농촌에 투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도 모르고 그냥 농사만 지면 시골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지니까 나도 그건 못할 거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전에는 또 고등학교 때는 누구나 다 한번 뭐 이광수의 흑인이, 시문의 상록순이, 농촌 뭐 문화 계몽 소설 뭐 그런 것도 심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계몽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내가 이제 한번 땅도 하나 사지 않고 기술만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을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3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봤죠.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걸 하는 생각도 이제 와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제가 읽어보는, 저 좋아하는 책 중에 레이 라이츠의 길은 멀어도란 소설이 있는데요. 그 북극에 가까운 그 시베리아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가지고 바이칼호를 지나가지고 고비 사막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서 인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 여정을 그린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나마 동료들도 있었고 자기 몸뚱이 하나만 간수하면 됐지만은, 우리는요, 우리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 돈을 못 벌면 식구까지 이제 굶어 죽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해 보면 그내땅한평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식구를 부양한다는 게,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돼야 되고 얼마나 농사져서 그게 힘든지 지금 귀농한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은 귀농 빚쟁이라고 해가지고 뭐 젊은 여자가 뭐 3억을 대출해가지고 그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딸기 두둥해가지고 3,600을 갚아야 되는데 뭐 어찌 해결해야 되나 하고 한탄한 그 내용도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농사라는 건요, 참 벌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할 만한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농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70인데, 칠순인데 이 나이에 할수 있는 거는 농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도 제일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농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38년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다음 카페 이제 보물섬 농장, 그 페이스북 최준열 보물섬 농장, 그리고 유튜브에 보물섬 농장으로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화분농법으로 이제 실천하게 되면은 수확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풀도 매지 않고 그 유기농을 할수 있는 기술인데요. 관행이나 유기농이나 하는 방식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제가 개발한 건 결국은 극과 극은 만난다고요. 서로가 이제 결국은 같이 이제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참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분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세 번의 기능을 검색하면 실전편이 나오는데, 수직계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외대계는 백장군을 이제 권합니다. 나머지 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이 농사가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농을 했는데, 그 금융계의 뭐 천재라는 뭐 김모 씨나
뭐 전직 농림부 장관이나 뭐 이제 농대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뭐 이제 삼성 뭐 사장단에 있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농사라는 거는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도 잘해야 되고요. 일도 저는 뭐 유기농 할 때는 하루 12시간씩 예치질을 4년 한 적도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오후에는 너무 더우니까 한 3시간 누워서 쉬고요. 12시간씩 한 적도 있습니다. 일도 그 잘하는 건 물론이고 기계에 대한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성질 같은 거 그 다음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만은 이해해야지 그 되는 거지 그 미시적인 이론 가지고 뭐 지금 지능청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 정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정보는요 그거는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라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 것 같았으면 시골 사람들 다 부자 됐을 겁니다. 예? 시골 사람들 다 거지처럼 살잖아요. 빚지고. 제가 38년 전에 이제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참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제가 시작했던 사람들 거의 다 빚으로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뭐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이혼하고 다반사고요. 전업농의 삶이란 거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노예도 이런 노예 걱정. 이제 하기만 잘하면 그 대신에 이것처럼 이제 편한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38년 농사진 기록을 과정을 전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세 번의 귀농 서문 편에 이어서 2편이고요. 다음 편의 3편은 제가 여기 와서 농사 짓던 그 방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